안녕하세요.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계 텔레비는 시그마의 GMC 1ST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일단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은 그 시그마가 2017년 이후부터 모델명에 약간씩 변형이 있었는데요.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이 모델명 뒤에 원래 없었던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건데요. 이거는 뭐 특별히 업그레이드 됐다거나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2017년 당시에 이제 사이티스라고 하는 멸종위기 동식물 뭐 보호조약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개정된 사이티스 이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목재를 뭐 소재를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그 사이티스에 대한 대비가 끝난 모델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기타를 천천히 살펴보면 앞에 G는 이제 GA 바디. 보통 보편적으로 판매되는 세 가지 가장 보편적인 바디들 중에 이제 중간 크기라고 할 수 있는 GA 그랜드 오디토리움 바디에 커터웨이가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. 그리고 이 상판은 통기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축구판에는 마호가니 종류의 합판이 사용되어 있고요. 지금 이 모델은 GMC 1ST이고 비슷한 모델로 그 숫자 1, 1이 없는 GMC ST라는 모델도 있어요. 이제 그 모델은 전체 다 무광이고 장식이 이제 조금 덜하게 들어가 있고요. 이 GMC 1ST는 유광인데다가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상판과 축구판 이 경계면의 이 바인딩도 인디언 로즈우드로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지판재 이거는 이제 사이티스 이후에 바뀐 내용으로 예전에는 인디언 로즈우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카라타라고 하는 좀 친환경 재생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런 마이카라타라고 하는 소재로 지금 다 이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만 얼핏 보면 아주 질 좋은 에보니처럼 보이게 까만색으로 지금 착색이 된 밀도가 아주 고른 그런 소재예요. 네, 말씀드린 대로 나무는 아닙니다. 그리고 그 브릿지 위에 검은색 점이 있는 흰색의 플라스틱 핀이 이렇게 박혀 있고 그 앞에 새들 너트는 다 뼈, 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너트는 44.5mm 폭을 가지고 있어요. 뭐 다른 브랜드들 설명드릴 때도 가끔씩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에 세계적으로 점점 여러 브랜드들이 거의 다 이렇게 너트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추세예요. 그래서 시그마도 예전에는 그 43mm짜리 좁은 너트 폭을 가진 모델들이 주로 많았는데 같은 모델인데 44.5mm로 이렇게 넓어져서 나오는 모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그 위에 헤드도 보시면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 무늬목 이렇게 덮여 있고요. 제일 위에는 이제 시그마 로고가 박혀 있는데 이 로고도 한 2018년 정도까지는 마틴 기타와 매우 흡사한 그런 폰트를 가진 이렇게 시그마 로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 시그마 로고가 바뀌어서 대문자로 큼직하게 시그마 써있고 위에 시그마 기호가 쓰여있는 이런 로고로 교체가 되었습니다. 그 뒷면에는 은색 헤드머신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헤드머신에도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 시그마 기호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측판에 픽업이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됩니다. 이 픽업은 피쉬맨사의 프리시스2라고 적혀있는데 예전 모델 아이시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어요. 이제 그 모델의 개량형인데 예전보다 이제 뭐 이 표시되어 있는 인쇄되어 있는 폰트들이나 그리고 이제 액정 표시나 이런 게 조금 더 세련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볼륨, 그리고 저음 조절, 고음 조절, 그리고 페이지 버튼, 조율기, 튜너 이렇게 딱 기능이 자리 잡고 있고요. 픽업 등급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소개할 때 많이 말씀드린 뭐 피쉬맨의 소니톤 픽업 그런 정도 픽업의 이 온보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픽업의 엔드잭 부분은 이 측판 하단부 쪽에 이렇게 배터리 꽂을 수 있는 케이스와 이 엔드잭 같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델은 이제 GA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 GA 바디는 비교해보자면 가장 흔하게 보시는 큰 바디인 드레드넛 그리고 작은 바디인 OM 그 딱 중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서 보기에도 그 세 가지 중에 중간 그리고 바디 크기에 따라서 두께도 조금씩 다른데 이 두께도 딱 중간이에요 보통. 그래서 풍성한 소리를 가진 기타가 좋은데 체격 문제로 드레드넛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드레드넛보다는 조금 밝은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선택되고 있는 좀 범용성 느낌
그런 느낌의 바디라고 할 수 있고요. 시그마가 기본적으로 마틴의 서브 브랜드로 시작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성향이 비슷하게 저음이 강한 느낌의 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거기다가 요즘에 시그마는 그 저음이 강한 느낌에다가 톤이 약간 건조해진 느낌까지 있어서 혹시 뭐 밝고 화사한 느낌의 기타를 찾으신다 하면은 살펴보실 만한 모델은 아니에요. 이제 반대로 좀 더 묵직한 소리를 원하시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. 말씀드린 대로 지판이 넓기 때문에 특히 이 바디 사이즈나 비교해보면 좀 핑거 스타일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실 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,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